자, 여러분,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네요. 자, 연습장 준비하셨죠? 같이 풀어야죠. 항상 연습장. 자, 공부 시작합시다.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요런 뭐 나와 있는데, 우리 뭐, 이거, 뒤에 거, 그죠? 항상 중요한 거, 이론 파트, 이게 중요하죠. 기울기가 주어진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지금 이것도 봐도, 기울기가 m이 직선의 방정식을 접하고죠.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왜 하냐면은 응용 문제 때문에 그렇죠. 항상. 문제 때문에. 자, 이거 개념 플러스 이 부분을, 이론 부분을 한 번에 싹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타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으로 두고, 대입하여 정리하면은 이랬는데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대입했습니다. 대입해보면 되죠. a제곱 해보세요. 직접 눈으로 그냥 위에 이것만 외운 게 아니라 응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공식 위주로 하는 문제가 안 나올 확률이 더 크죠. 원래 고등부 수학은. 그러면 mx 플러스 n의 제곱은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a제곱 b제곱을 곱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b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전개합니다. 이거 mx 플러스 n제곱 m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제곱 됐죠? 는 여기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이제 x제곱끼리 모으면 되죠. x제곱, x제곱 있죠? 그러면 a제곱, m제곱, b제곱. 됐죠? 그죠? 그 다음에 x 있는 거 emna, a제곱. emna, a제곱. emna, a제곱. 됐죠? 그죠? 그 다음에 a제곱, n제곱. 그 다음에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은 0.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다음 접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죠. 4분의 d가 0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반의 제곱, a제곱, mn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했죠. 이거 곱하기, 이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하면 되겠죠. 전개를 하면은 a 4제곱,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자, 1 곱하면은 a 4제곱, 그 다음에 m제곱, n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a 4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되죠. a 4제곱, b제곱, 그 다음에 m제곱. 이렇게 곱하면은 a제곱, b제곱, n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b4제곱은 제로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a4제곱, m제곱, n제곱. 자, 요건 하나 없어집니다. 그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죠? 그죠? 지금 없습니다. 그죠? 없고. 여기에 공통된 건 없고, 일단은 빼냅시다.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렇게 플러스 그죠? 빼냅시다. 자, 전개를 합니다. a 4제곱 b제곱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n제곱 플러스 a제곱 b4제곱은 제로 이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통된 거 있죠? 뭐가 보입니까?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그러면 a제곱 b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a제곱 m제곱 그럼 a제곱 b제곱 이거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b제곱은 제로 이래야 되네. 자, 우리 그 ab는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0이 아니죠. 그죠? 그 0이 아닌 거를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요. 두 개다 0이 아닐 때는 그죠? 이게 바로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없애져도 괜찮죠, 그죠?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나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남은 걸 이제 여기 남았잖아요, 그죠? 이게 는 0이 돼야죠.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는0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N제곱은, 이제 이렇게 되죠.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되죠. 그래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여기 N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됩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와서 이제 드디어 이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저 복잡한데 이 부분은 타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이 위의 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죠? x1, x, y1, y 이렇게 해놨죠, 그죠? 자, 그것도 여기 가면은 있습니다. 자,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항상 그이 위의 점이니까 이 위의 점이니까 항상 먼저 해야 될 거는 y1이 0이 아닐 때에는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 문제에서는 x1, y1이 위이기 때문에 이거 빠트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자, y1이 0이 아닐 때, 접선의 기울기를 m으로 가정하고, 하면은,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전개를 하면, 요거는 mx-m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이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y에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좀 복잡하죠. a제곱 x제곱 되고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mx-mx1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제곱해 봅시다. m제곱 x제곱 플러스 m제곱 x1제곱 플러스 y1제곱 그 다음에 이제 요두 개. 마이너스 2, m, 제곱, x1, x. 그다음 밑에 연달아 적을게요. 그럼 요거 두개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m, x1, y1. 그 다음에, 요렇게 두개 하면은, 플러스 2, m, y1, x. 이렇게 되죠. 는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을, 이제 a제곱, b제곱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a제곱, b제곱을, 자, 여기는 이제 b제곱 곱해질 거고, 여기는 a제곱 곱해질 거고, 여기는 a제곱 b제곱이 되잖아요. 됐죠, 그죠? 좀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x제곱으로 이제 묶어봅시다. x제곱이 있는 거, 여기 하나 있죠? b제곱, 그죠? 그래서 b제곱, x제곱 하나 묶었고, 그 다음에 x제곱이 있는 게 여기 하나 있죠? a제곱, m제곱. 요거, 이 곱해지니까, 그죠?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x에 있는 부분은 요거 여기 있죠? 마이너스 2 m제곱 x1 하나 빼냅시다. 좀 적어볼게요. 따로 마이너스 2 m제곱 x1하고 a제곱 곱해야지. 앞에 a제곱 있으니까 a제곱 곱하고 그 다음에 x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거 요거죠. 플러스 2 my1 a X잖아요. 그럼 이거 두개 X로 묶고 그 다음에 2A제곱 M, A제곱이 참 요거 A제곱이죠. 2MY1 A제곱이죠. 그럼 A제곱 묶고 그 다음에 M 있죠. M 묶고 그 다음에 2 묶고 여기 M 남는 거 여기 MX1 남는 거 여기 그 다음 마이너스 돼야 되죠. 이거 마이너스로 앞에 빼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이 Y1 남는 거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렇게 또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지금 뭐 했죠? 지금 요거 했고, 요거 했어요. 자, 남은 거는 이제 뭐가 남았냐면은, a제곱하고 요거, m제곱, x1제곱, 플러스 y1제곱,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2m, x1, y1 이렇게 남았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거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되니까 a제곱 묶으면 또 마이너스 b제곱 안으로 넣고 자 이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되죠. 자 요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m제곱 x1제곱하고 요렇게 요거 있죠. 요거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mx1-y1의 제곱이 되죠. 요거 되죠. 이렇게 되죠. 완전 제곱식을 고치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고치신 겁니다. 자, 됐죠? 굉장히 복잡한데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은, 자, 그 다음 또 4분의 d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야 되죠. 요거 반의 제곱, 요 반의 제곱 a제곱 mx1-y1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요 앞에 거 적고, 그 다음 앞에 거 요거 적었죠. 이렇게 적고, 여기 a제곱 여기 오고, 그 다음 위에 게 이리 오고 됐죠. 는요. 자, 이제 전개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자, 전개를 하면은, 일단 제곱해야 되죠. 그럼 A 4제곱, 그 다음에 M 제곱 되죠. 그 다음에 제곱해야 되니까 M 제곱 X1 제곱 마이너스 2 M X1 Y1 플러스 Y1 제곱. 자, 이까지 됐죠. 마이너스, 이거는 A제곱을 일단 놔둡시다. A제곱을 놔두고 헷갈리니까. 그 다음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그 다음 전개하면은 M제곱 X1제곱 마이너스 2M X1 Y1 플러스 Y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죠. 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a제곱을 일단 없앱시다. 요 제곱이 남았어요. 그 다음 이제 또 다시 전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2를 곱하게 되면은 2m제곱을 이제 곱해야 되죠. 2m4제곱 그 다음에 x1제곱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이거 2가 아니죠. 참. a제곱 m제곱이죠. a제곱 m제곱이니까 a제곱 m제곱 a제곱 m4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a제곱 m제곱 곱해야 됩니다. 기억해놔야겠다. 2 a제곱 그 다음에 m3제곱 맞죠. 2 a제곱 m3제곱 그 다음에 x1 y1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m제곱 y1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거 이렇게 곱하면서 마이너스 있는 거 조심하시고, 마이너스 a제곱 m4제곱 x1 제곱되고, 그 다음 이제 요리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a제곱도 적고, 참 a제곱 m제곱 그죠? 적고, 그 다음에 x1 y1, 그 다음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되죠.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y1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남았잖아.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플러스 a제곱 b제곱 m제곱 이렇게 되네. 이제 다 됐습니까? 하나 둘셋네개 하나 a제곱 m제곱 하나 둘셋네개 하나, 둘, 셋, 네 개.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마이너스 b제곱 얘도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b제곱, m제곱, x1제곱, 플러스 되죠? b제곱 곱하면은, 2, b제곱, m을 먼저 걸 하여튼, 이렇게 되고, x1, y1.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y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4제곱이 됩니까? 이렇게 되네.는 제로가 됩니다. 좀 이리 되고 한 번만 해보세요. 두분할 것은 못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보게 되면은 A제곱, M4제곱, X1제곱 자 이렇게 사라지고 M3제곱, A제곱, X1 이것도 사라지고 자 거창하게 해놓고 사라진 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사라지네. 그 다음에 이제 없죠? 이제 없습니다. 이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M제곱
으로 묶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b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b제곱이 또 하나 없어지네. b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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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b제곱이 남네. 그 다음에 이제 m제곱을 묶으면은 m제곱. 그러면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x1제곱 되죠. 됐어. 그 다음에 m 있는 거, m 하나 있는 거, emx1y1. 1 됐고, 그 다음 남은 거 b제곱 마이너스 y1제곱. 마이너스 y1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에 a제곱을 곱합시다. a제곱을 곱하면은, x1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제곱 y1제곱 그 다음에 b제곱은 a제곱이 되죠. 그럼 이거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x1제곱을 그럼 이렇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x1제곱은 b제곱분의 a제곱 y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이제는 b제곱을 곱합시다. 그러면은 a제곱분의 b제곱 x1제곱 플러스 y1제곱은 b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을 이항하면 b제곱 마이너스 y1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 x1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 a제곱 마이너스 x1제곱은 요걸로 대체를 하고 됐죠? b제곱분의 a제곱 y1제곱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b제곱 마이너스 y1제곱은 또 여기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걸로 a제곱분의 요걸로 b제곱 x1제곱은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자체가 이제 적었고 여기 요거 자체가 b분의 a y1m 플러스 a분의 b x1 제곱이 딱 되잖아요. 와, 이렇게 넣냐. 그래서 m은 하고, 자, 이게 0 돼야 되니까, a y1 b m은 마이너스 a분의 b x1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자, 이쪽으로 가갖고 b, 이쪽에 위에 곱해도 됐죠. 그래서 b 제곱 x 1이 되고, 분모는 a가 이쪽으로 와갖고, a제곱, y1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m을 구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억에 갖고 m에다, 저기다 대입을 합니다. 저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이다. 자, 대입을 합니다. 저기다, mx-mx1. 자, 저 적어놓고 합시다. 잘안 보니까. y는 mx-mx1 플러스 y1에 이제 m 대신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밑에 훈칠한데 적읍시다. y는 m 대신에 자 저걸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b제곱 x1 그다음에 a제곱 y1 이 되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그 되면 이제 이거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m b제곱 x1 그다음에 a제곱 y1 그다음에 x1 그다음에 플러스 y1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a제곱 y1이 보이는데 양변에다가 a제곱 하고 y1을 곱합시다.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a제곱 y1 y 이렇게 되죠. 됐죠? 는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 x1 되고 x 되고 그 다음에 b제곱 x1의 제곱이죠. 이거는 이렇게 되죠. 됐죠? b제곱 x1의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y1 a제곱 y1 제곱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a제곱, b제곱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는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야 되겠네. 그죠? A제곱, B제곱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 나누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B제곱분의 모형 같이 Y1, Y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X1, A가 되고, X가 되고, 플러스, 그 다음 여기는 A제곱분의 X1제곱 되고, 여기는 B제곱분의 Y1제곱이 되죠. 자, 근데 우리 이거 뭐죠? A제곱분의 X1제곱, B제곱분의 Y1제곱. 뭐죠? 1이죠? 있잖아. 이게. 맞죠? 1이죠? 1. 이게 1입니다. 이게 1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A제곱분의 X1X 더하기 B제곱분의 Y1Y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십시오. 됐죠? 자리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다음에 Y1은 0일 때 이랬죠, 그죠? Y1이 0이면은 여기다 넣어보세요. 대입을 하게 되면 어딘가 여기다가 Y1은 0을 대입하게 되면 X1도 Y1이 0이면 X1도 가 있고 Y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똑같고 같고 무지복잡합니다, 그죠? Y1은 0을 대입하면 A제곱분의 X1제곱은 1 되죠. 그래서 X1제곱은 A제곱이 되죠. 그래서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잖아요. 됐죠?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X1, A, 0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0에서의 접선을 네, 방금 지금 물어본 거니까 우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A고 요 마이너스 여기 접선은 뭡니까? 이렇게 되죠? 뭡니까? 요거 X는 A가 되고 X는 마이너스 A가 되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A, 0을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가. A, 0을 대입하게 되면은 X1에 뭐고 X1에다 A를 넣고 Y1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지금 이게 X1, Y1이니까 헷갈린다. X1, Y1이잖아요. X1에 0을 대입하고 X1에 A를 대입하고 Y1에 0을 대는 거야. 정신없다, 그죠? 0 되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살짝 해보면은 X1 대신 A를 대입하면은 AX, A제곱 되고 Y1에는 0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1이 되잖아요. 그 X는 A 되죠. X는 A 하나 나오죠. 또 똑같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를 넣어보세요. 똑같이 X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때 대입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니은이 승기파죠, 그죠? 그래서 1, 2에 의하여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분의 X 플러스 B제곱분의 Y1Y는 1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서 앞으로 저건 한 번만 하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에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y를 대입한 것 같다 이렇게 하죠. 타원밖의 점에서 타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 이건 문제에서 요거는 하면 됩니다. 자, 타원 위의 점, 위의 점을 x1, y1을 하게 됐을 때는 이거 대입하는 걸 하나 완성하고 이 점에서 저는 이점 P를 진화함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판별식 이용하는 것도 뭐 접선 좀더 대입을 한 다음에 그 길이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d는 0 하면 되겠죠. 이거는 문제를 통해 갖고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타원 밖의 점에서 타원에 걸수 있으면 접선은 두 개이다. 타원 밖의 점에서 타원에 접선을 걸수 있으면 접선은 두 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힘든 정면을 끝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참 너무 쉽게 보이죠? 1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랬죠. 자, 1번 봅시다. 자, 배운 거 그대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그 다음에 a제곱 4죠? 그 다음에 b제곱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일단은 6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은 3분의 x제곱 더하기
6분의 y제곱 1이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y는 mx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a제곱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하고 6, 9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2번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2,3에서의 접선 10분의 2x이 되겠죠. 15분의 4-1이 됩니다. 5. 양변에 5를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y는 5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죠. 마이너스 4,1에서의 접선 마이너스 4x 플러스 8y는 24 4,1은 4, 4,2, 8, 4,6, 24 2y는 x 플러스 6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이 되죠. 필수 예제 5번 접하고 있죠. 이게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자 이거는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게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수직이랬으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2가 되면 되죠. 그죠? 요 곱하기 요거는 마이너스 1 되면 되니까 그쵸? 곱해갖고 2가 됩니다. 그럼 m은 2라는 뜻이죠. 그 다음 요거는 36을 나누게 되면은 9분의 x제곱분의 4 플러스 4분의 y제곱 1 y는 우리 이제 여기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그 다음 a제곱 그 다음에 4 이러면 되죠.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루트 40은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됩니다. 5-1번 접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 탄젠트 45도가 돼요. 그럼 1 됩니다. 그죠? 6으로 나누게 되면은 2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y제곱 1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그 다음에 a제곱 3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자 5-2번 타원에서 접하고 와 평행한 두 직선이죠. 자 이거는 y는 3x 마이너스 6이니까 평행한 두 직선의 기울기는 3이 됩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를 할 때 ab 길이 구하는 거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9 a제곱 5 더하기 4 3x 플러스 마이너스 9 5 45 45 49 3x 플러스 마이너스 7 자 x축과 만나는 거니까 y는 0을 하면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7 되죠. 맞죠? 순서대로 3x 플러스 7은 0을 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3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7은 여기고 플러스 3분의 7은 여기겠죠. 하여튼 뭐 AB점 이렇게 했으니까 AB의 길이를 구해요. 이 길이 구하면 되잖아요. 얼마입니까? 3분의 14가 되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필수 예제 6번 8분의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y제곱 1일 때 위의 점 그 다음에 2,1에서의 접선이 점 k,3을 지날 때 이랬죠. 그죠? 위의 점이 2,1입니다. 위의 점. 위의 점이 2,1일 때는 2x 8 플러스 y 2y는 1이 되죠. 4이 됩니다. 구했죠? 그 다음 k,3을 지났는데 k 4분의 k 더하기 2분의 3은 1
4분의 K는 K는 마이너스 2분의 1. 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6-1번 루트 2, 콤마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루트 2, 콤마 2가 그 뭐야 이 위에 승립해야 되니까 루트 2를 넣으면 a분의 2 플러스 8분의 4는 1이 돼야 되고, 이거 되죠. a분의 2는 2분의 1이 되고, 그럼 a는 4가 되죠. 그러면 4분의 x제곱 플러스 8분의 y제곱 1 되죠. 그럼 루트 2, 콤마 2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루트 2x 그 다음에 2y 8은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방정식을 구하셔야 되는데, 일단 4를 닫고 합시다. 루트 2x 플러스 y는 4.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자, 6-2번. 1, 마이너스 2x의 접선이 이랬죠? 1, 마이너스 2. 그럼 2x, 1x 되니까 2x. 마이너스 2y는 6. 그 다음에 3. y는 x 마이너스 3.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 마이너스 3, 3. pq. x축과 만나는 점을 p. q. pq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은 2분의 9가 됩니다. 자, 필수의 제7번. 이거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봅시다. 첫 번째, 타원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되어있고, 2.4, 1이고, 위에 이거, 접하는 데에 점을 갖다가 x1, y1으로 하게 되면은, 이때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x1, x 플러스 4, y1, y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이 4,1을 지나잖아요. 그죠? 이 점을 지나니까 4,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4, x1 플러스 1 대입하면 4, y1은 4가 되고, 여기서 x1 플러스 y1은 1이 되죠. 그 다음에 항상 이거 지나는 점일 때는 빠뜨리면 안 되겠죠. 요걸 대입해야 된대요, 여기. 그래서 x1 제곱 플러스 4, y1 제곱은 4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y1은 1 마이너스 x1이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y1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x1 제곱 플러스 4, 1 마이너스 x1 제곱은 4가 되는 거죠. x1이죠, 참, 이거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 x 제곱 4x 제곱이고 5x 제곱 되죠. 5x1 제곱 되고 마이너스 2x1 그러면 마이너스 8x1이 되고 그 다음에 4, 4는 요 사이선이 사라지고 짜리 됩니다. 그러면은 x1으로 묶으면은 5x1 마이너스 8은 0 되고 x1은 0 또는 5분의 8이 됩니다. 그리고 x1은 0일 때 x1은 0이면 이다 대입하면 쉽죠. 그럼 y1은 1이 되죠. x1이 5분의 8이면은 y1은 x1은 5분의 8 마이너스 5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죠? 이다 대입하면 x 0 1 대입하게 되면은 x1은 0 y1은 1, 그러면 4y는 4, y는 1 되죠.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1은 5분의 8, 5분의 8x, 그 다음에 y1은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12, y는 4, 4일은 4, 4, 2, 8, 4, 3, 12. 5를 다 곱하게 되면은 2x 마이너스 3y는 5, 그 다음에, 3y는 2x 마이너스 5. 자, 여기서 3으로 나누게 되면은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자, 여기 점 4,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식을 구해서 대입을 해서 풀어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y는 m 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고 mx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y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4 mx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전개를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4 m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6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8m제곱 x가 되겠죠. 그럼 이러면 마이너스 8m 그 다음에 플러스 2mx는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일단은 가볍게 4는 처리합시다. 요거는 연계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요 바깥에 4꼽은 처리합시다. 좀 짧게 좀 해야 돼. 복잡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가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을 내면서 요거 4m제곱, 요거는 암산할 수 있잖아. 그죠? x제곱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미리, 요거는 1, 플러스 4m제곱으로 묶고요. 묶고, 그 다음에 16m제곱 필요 없고, 요거 x, 요거. 요거 좀 마이너스 8m제곱 x, 2mx. 자, 요거를 묶어야 되죠. 요거를 일단은 마이너스 2x로 묶읍시다. 마이너스 2x로 묶으면은 4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2m 됩니까? m. 그럼 봅시다. 마이너스 8m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2mx, 되죠? 자, 이렇게 묶고 난 다음에 요 4가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8, x 되고, 4m 제곱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다 적어야 되겠죠? 플러스 4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요거, 요거 64m제곱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32m 됐고 이거는 0이 되네. 됐습니까? 자, 이 방식은 쓰지 마세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죠? 벌써부터 막 그냥 그렇죠? 막 그냥 아까 일어난 거 갑자기 생각나 악몽이. 자, 4분의 d는 d는 또 이거 반의 제곱이잖아요, 이거. 4, 16. 또 이것도 제곱해야 돼. 이건 좀 많이 갔다 오죠. 제곱. 그리고 이것도 복잡도 계속 또 곱해야 되고. 한 번만 하자, 한 번.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뭐 아무것도 생각 안날때 사용하는, 있더라도. 그래서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안 나오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고? 연계해야 되잖아요. 이제도 전개하면 되죠, 또. 아이고야, 그죠? 16. 이게 뭡니까, 이거? 16? m4제곱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m3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거 안 했다 이거 플러스 m제곱까지 하고 이거 뭐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또 1하고 또 이거 64m제곱 그 다음 이렇게 마이너스 32m 요렇게 뭡니까? 4416 4624 25 256m 4제곱 256m 좀 사라지게 만들어놨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8 4312 128m 3제곱 는 0. 제가 하면서도 막 그냥 쉬고 싶어. 자, 이거 곱하면 256m4제곱. 이게 사라지고, 일단은. 이렇게 사라지고. 세제곱은 이건 뭡니까? 2의 4제곱, 2에서, 이거 2의 7제곱. 2의 7제곱. 플러스. 이거 사라지주네. 그 다음에, 뭐 있죠? 이제 증개합시다. 안 되겠다. 16m제곱 남았죠? 여기에 마이너스 64m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2죠.
1이 됩니다. 이거 좀안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16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8 m 제곱 플러스 이거 는이죠, 는. 아, 이건 이제 막 32m은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m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거는 조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로 48, 32, 12, 428, 432.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를 일단, 이제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곱해고 갑시다. 3m제곱 마이너스 2m은 0 이렇게 합시다. 깔끔하게. 그럼 m으로 묶으면은, 그래야 안 틀리지. 3m 마이너스 2는 0. 그럼 m은 0 또는 이제 3분의 1을 구한 거예요. 됐죠? 오, 힘듭니다. 그 m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있죠, 여기. 대입한 거죠, 자, m을 0을 넣어보세요. m을 0을 대입하면은 y는 1 되죠? 그 다음 m은 3분의 2. 3분의 1 되면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5. 자, 구했습니다. 맞네. 그죠? 자, 이거,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 이론을 잘 알고 한게 낫겠죠? 이거 훨씬 간단하죠? 지금 이게, 숫자적으로 이게 x1, y1 하는 게 비교적, 복잡한 것 같지만은, 1번 방법으로 반드시 하십시오. 시끄럽습니다. 7-1번. 자, 우리, 첫 번째 방식 시작합시다. 1코마 0. 이렇게, 그죠? 그럼 2x1x 플러스 y1, y는 1. 자, 1코마 0을 지나야 되니까 1코마 0을 대입하게 되면은 2x1, 0을 대입하면은 1 이렇게 되죠? x1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x1, y1이 여기 점이잖아요, 그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타원이. 그러면 2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1이 되죠. 자, x1은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2, 그 다음에 4분의 1 플러스 y1 제곱은 1, 2분의 1, y1 제곱은 2분의 1이 됩니다.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되고, 그죠? 그럼 이거는 뭐 고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x1하고 y1이 하나는 하나의 그 좌표는 2분의 1, 하나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하나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죠. 됐죠? 자, 그래 되면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이제 대입합시다. 대입하게 되면 이래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은 2, 그 다음에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루트 2, y는 1. 자, 1 되고 2분의 루트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루트 2분의 1 하는 게더 낫네, 그죠? 어쨌든 y는 루트 2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게 더 편하다, 그죠? 이게 더 편하다, 그죠? 됐죠? 자, 그 다음 이것도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을 대면 x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자, 2분의 루트 2로 하지 말고 루트 2분의 1로 합시다. 루트 2분의 1, y는 1 되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y는 하게 되면은 이걸 우변을 갖다 이항했다 생각하고 이걸 좌변을 이항하면은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y는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됐죠?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빠르죠. 7-2번 0,5에서 액은 두 접선이 접점. 이 뜻은 뭐냐? 바깥에서 끄면은 아까 뭐랬죠? 두 군데 생긴다. 그걸 말하고자 한 거죠. 두 접선이 생긴다.
별개 아니고, 그죠? 자, 그럼 X1, Y1. 아, 편하다, 그죠? 갑자기 이제 알면은 배신다는 느낌이 이제 처음 들죠, 그죠? 이 1. 하늘과 땅 차이다. 자, 0,5를 대입의 대조죠? 0,5를 대입하면 0 되고, 그다음에 9분의 5, Y1은 1. 시원하게, 그죠? Y1은 딱 5분의 9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X1, Y1이 2위의 점이니까 16분의 X1 제곱 더하기 9분의 Y1 제곱은 1이고 Y1이 5분의 9니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16 X1 제곱 플러스 9분의 1이고 Y1 제곱 5분의 9 제곱은 1. 자, 이거는 25분의 9 곱하기 9인데 9 하나를 제거하고 25분의 9입니다. 그죠? 그래서 16분의 X1 제곱은 이항하게 되면은 16분의 16이 됩니까? 아, 25분이지 참. 너무 간단하게 한다는 거였고. 그죠? 정신을 못 차리네요. 1 마이너스 그죠? 25분의 9가 될 테니까 25분의 25, 16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X1 제곱은 가면 이게 16 제곱이 될 거니까 어차피 16, 5 이렇게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6 이런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되죠. X1은 5분의 16일 때 Y1은 5분의 9 하나하고 X1은 마이너스 5분의 16일 때 Y1은 5분의 9 이렇게 되죠.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하는 것만 남았네요. 여기다가 애비랄 때. 자, 이거. 됐죠? 자, 근데 두 접선의 접점을 AB로 했네. 그럼 여기 하나를 AB로 하면 되겠네. AB 길이 구하는 거네. 그죠? 그러면 5분의 16, 5분의 16, 5분의 9. 여기 찍고, 그죠? 마이너스 5분의 16, 5분의 9. 이 찍고, 그죠? 이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분의 32죠. 넓이 구하는 것도 5분의 32가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